안녕하세요.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. 사물 인터넷, IoT 아주 좋은 기술이죠. 여기에다가 과학이 있도록 하고 싶어서 센서를 좀 핵자기 공명 센서, NMR 센서를 다는 걸로 했죠. 그리고 요 센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송신 그리고 수신 장치를 아날로그 회로로 보충하는 걸로 했습니다. 요 사물 인터넷은 하나로 빅을 본이라고 그러죠. 대체하면 올 버전 2, 앞에 건 버전 1, 그리고 아날로그 회로, 송수신 회로도 디지털로 하면은 진큐 칩을 썼죠. 버전 3. 이 작업들을 전부 우리 컴퓨터, 대부분 윈도우 10이죠. 그래서 그 작업을 하니까 인터넷 연결 포함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인터넷으로, 웹페이지로 했죠. 그리고 크기를 작게 하기 위해서 PC, 요 윈도우 10도 손바닥에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로 뭐 라떼 판다라는 걸 썼어요. 하는 걸로. 그래서 벌써 77번째가 됐는데 진도를 많이 못 나갔네요. 그래서 아직도 노란불이다. 준비상태 있다.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가능한 한 빨리 진짜 NMR과 진짜 MRI, NMR과 MRI의 차이는 그 신호를, NMR 신호를 그림으로 그리면 MRI잖아요. 병원에 있는 거. 그거는 이제 요 비글본이랑 같은 회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MSP43 이라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. 물론 리얼타임 ARM, ARM 컴퓨터인 헐큐리스라는 모델도 생각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여기 이제 컴퓨터가 3개가 들어가죠. 우리 보통 쓰는 윈도우 컴퓨터, 또 헐큐리스라는 리얼타임 컴퓨터, 또 마이크로 컨트롤러로서 MSP43이라는 컴퓨터, 이렇게 3개가 동작을 하죠. 그 다음에 요 핵자기 공명 센서를 MRI 센서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센서를 추가를 합니다. 우선은 이쪽 방향만 생각을 했죠. 전번에 코일 두 개를 더 추가함으로써 이쪽 방향에 라모아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한 거죠. 요 MRI, MR 이미징이죠. 자기공명 영상을 가능하게 하는 경사 자기장 장치 코일이죠. 코일 두 개. Z 방향의 경우에 대해서 전번에 했었죠.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코일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. 두 개의 자석과 더불어. 요거는
요게 요 방향이 돼서 온 거죠. 요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Z 방향인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면 점점 자기장이 세지고 또 반대쪽으로 가도 점점 자기장이 세지게 그렇게 하군요. 그러면 요 X 방향하고 Y 방향은 어떻게 하느냐? 만약에 요 X 방향에도 코일을 이런 식으로 지금 놓으면 두 개 마치 이것처럼 또 Y 방향으로도 두 개를 이렇게 또 이렇게 넣는다면 NMR 튜브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다 막혀버리잖아요. 이렇게.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렵죠. 방금 전에 했던 Z 방향에 대해서는 실제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두 개 빨간 고리로 그림에 표시된 거를 이렇게 좌석의 N극하고 S극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. 그리고 그 사이에 시료가 들어가는 거죠. 이거 5mm 튜브인데 이게 지금 기구물이 아직 붙이질 못해서 이렇게 여기 아마 설명하기 더 좋을 거예요. 그 사이로 들어가면 되죠. 근데 이제 X하고 Y 방향에 대해서는 그 대신에 이렇게 생긴 거로 대시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위아래 두 장이 들어가게.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놓이면 예를 들어서 X 방향이다. 이렇게 놓이면 Y 방향이 되는 거죠. 그 얘기는 이렇게 마주보던 코일을 두 개를 눕혀서 한쪽에 놓은 거죠. 그게 이런 형태가 되겠죠. 뭐 형태가 네모가 되건 동그라미가 되건 그건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. 현재는. 그래서 이거는 이 경우에는 자기장이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거꾸로 해볼까요? 이렇게 흐른다면 자장이 밖으로 나가겠죠. 그리고 반대로 하면 들어가게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나오자마자 들어가게 이렇게. 그러면 이 평면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장이 옆으로 흐르는 게 되죠. 이렇게 흐르는 게.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놓고 방향을 잘 조절해서 한 개는 이렇게 다른 거는 거꾸로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할까요?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흐른다면 다른 거는 반대로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게 되죠. 설명을 좀 쉽지도 않은데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. 요
Y 방향에 전부 점점 약했다가 다시 세지고 또 X 방향에 점점 약했다가 다시 세지게.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경사 자기장이 방향은 전부 요 Z 방향 전부 좌우로 이렇게 돼 있죠. 요 머릿속에 그리려고 그러면 조금 처음에는 아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사실 조금 그려보면 쉽죠. 요건 이제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뭐 교실이나 이런 데 설명하면은 하나하나 이해가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영상이라서 한없이 시간을 보낼 수는 없어서 이렇게 일단 설명을 하죠. 다시 할 기회도 있을 거예요.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전번에 얘기했던 대로 요 Z 방향에 대해서 여기 있는 물체 또는 조금 떨어져 있는 여기 요 Z 방향에서 여기에 있는 거하고 여기에 있는 거 그 두 가지를 보면은 두 가지가 그 그림은 뭐 차이가 안 나게 그려졌는데 다른 나무와 주파수로 움직이겠죠.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. 그래서 그 신호를 뿌리에 변환하면 이렇게 두 개의 신호가 나오겠죠. 그거는 이 X 방향이나 또 이 Y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. 그 얘기는 이 세 방향에 대해서 그 물체가 어디 있든 간에 정확하게 그 위치를 우리가 안다는 게 되죠. 그래서 세 방향의 라마 주파수가 다 다르게 여기 있던 또는 여기 있던 또는 뭐 여기 있던 다 다르게 부호화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. 인코딩. 실제 주파수 공간에서 표시하면은 그대로 거기에 신호가 그 세기대로 나오는 거죠. 요즘 시국이 좀 위중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과학 기술을 얘기하기엔 좀 한가롭다는 생각이 좀 들죠. 근데 이제 우리 부모 세대 보면은 6.25 때 그 부산까지 피난을 가서도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이런 데는 강좌를 계속 했거든요. 그 전쟁 통해. 어렸을 때 그런 걸 보면서 아, 국가라면 이런 게 자연스러운가 보다 했는데 그게 그냥 있을 수가 없고 그 이승만이라는 그분이 걸출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공부를 한 거죠. 그래서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가롭다기보다는 전쟁 통해서도 공부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시국이 좀 막중하지만 이거 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가 할 건 또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국 얘기하지 말고 하던 얘기를 좀 하나하나 이건 꾸준하게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건 전번에 얘기했었죠. 그리고 이제 요 라스베리 아두이노 대화 이게 생각보다 좀 양이 많아요.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. 이걸 어떻게 하면 줄여서 할까 하는 거. 방금 전에 한 거는 이제 노벨상을 받은
MRI 과학에 해당하는 거고, 지금은 이제 그걸 이제 라즈베리로 제어하겠다 하는 부분이죠. 그래서 VNC를 불러가지고 라즈베리 데스크탑을 통째로 불러줘. 그러다 보면 이제 요 밑에 우리가 하려고 하던 요 조립 자석의 모사, 또 SD 카드 사용하는 거, 또 아날로그 회로 부분, 요건 또 뒤로 가야겠네요. 그래서 어쨌거나 화면을 열어보면은 터미널을 우리가 요거 미리 열어놨어요. 물론 전문처럼 요 터미널만 불러서 할 수도 있겠죠. 그 중에 라스베리 요거니까 근데 요거 계속 반복하는 건 좀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요 데스크탑에 터미널을 쓰는 걸로.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라즈베리에서 쉘 스크립트를 쓰는 거죠.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그거 찾은 거는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좀 무지막지하게 찾았죠. 라즈베리 알두이노 커뮤니케이션 이런 식으로, 또는 라즈베리 시스템의 커맨드, 또는 라즈베리 쉘,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저번에 얘기했죠. 그래서 그건 반복하지 않고 쉘 스크립트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. 요 쉘 스크립트가 상당히 양이 많아요. 그래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사이트를 우리가 좀 소개하고 거기서 대표적인 것만 해보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 갖고 뭐 한 달 내내 해도, 한 달이 아니라 뭐 여러 달 해도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정식 모양을 갖추는 쉘 스크립트에 그런 것도 소개를 했었고, 그 중에서 이제 배시라는 거, 이게 이제 born again shell 그래가지고 b-o-u-r-n이요.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 그런 건 저번에 좀 우스갯소리 한 거고, 뭐 아무튼 간에 이것도 쉘이에요. 쉘인데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했고, 그래서 배쉬 쉘하고 기타 쉘에 대해서 소개하는 쪽으로 먼저 할게요. 지금 얘기가 뒤죽박죽 막 나가잖아요. 그래서 이게 결국은 라즈베리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리눅스에 대한 얘기죠. 그래서 여기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거 리눅스 강좌 이런 거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. 또는 쉘 프로그램 이렇게 우리말로 찾는 거죠. 요 쉘 프로그램 경우에는 보니까 보통 여성분들이 꼼꼼하잖아요.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거의 100개 가깝게 이렇게 준비를 해놨네요. 근데
한 개가 뭐 8분, 5분, 3분 이런 식으로 짤막짤막하게 끊어놔서 요거는 원하는 걸 가서 찾아보고 그때그때 보면 될 것 같아요. 문제는 원하는 게 뭐냐, 그게 문제가 되겠죠. 그래서 요 리눅스 강좌 여기서는 요걸 좀, 요 두 번째 거, 요 리눅스 강좌 두 번째, 요게 여기에서 이제 좀 굉장히 기본적인 거를 얘기를 해줘요. 시간도 7분인데 아주 짧게 볼게요. 요 뭐 우분투라는 거는 이제 요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, 우리는 지금 데비안에 데비안을 쓰고 있죠 현재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우분투를 쓰나 또는 우리의 라즈베리 데스크탑을 쓰나 거의 같죠. 그러니까 요거는 컴퓨터의 조상인 유닉스, 라이크, 헌 리눅스, 아 공짜 유닉스라 그럴까요?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컴퓨터를 제대로 배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. 근데 아주 짧은 시간에 그래서 요 라즈베리의 데스크탑을 쓰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공짜 유닉스 컴퓨터의 조상을 다 배울 수가 있죠. 99%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눅스하고 쉘 프로그램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찾아서 보면 되는데, 여기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. 크게 윈도우, 요건 NT라는 거 기반이잖아요. 이거 좀 멍청하죠. 하지만 유닉스 쪽은 주로 이제 솔라리스 쪽이 이제 상용으로 많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, 요 맥북, 요 애플이잖아요. 애플이나 또는 우리 핸드폰 안드로이드 요 타이즈, 요 다음은 삼성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쪽 계열하고 멍청한 윈도우하고 두 가지잖아요. 그래서 멍청한 윈도우도 좀 상당히 비슷하게 만들어놨죠. 그래서 결국은 요 라즈베리만 잘 배우면은 컴퓨터는 거의 다 배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중요성은 있지만 요거 자체가 우리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준비한 거를 좀 이용하죠. 그래서 한 몇 번에 끝낼 수 있게. 그렇지 않으면은 요 쉘 프로그램 요 준비된 것처럼, 여기 또 많이 진행이 됐네요. 방금 전에 본 것처럼 한 거의 100개 가깝게 이거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. 시간이 우리가 원하는 게 과학이 있는 기술이지 기술 그 자체는 아니니까. 그래서 요 우리가 현재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쉘 프로그램을 쓴다, 여기서 쉘 프로그램을 쓴다 하는 그 두 가지, 그러니까 요 두 가지 키워드는 좀 기억할 것도 없죠. 뭐 리눅스 하고 그냥 리눅스 하면 되니까 한글로 쳐도 되고
또는 요 쉘, 쉘 뭐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그 두 가지 중에 뭐 골라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방금 얘기한 대로 요것들은 아주 잘 잘라가지고 특히 여성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상당히 꼼꼼하게 잘 돼 있죠. 그래서 뭘 찾으면 된다는 것만 찍어서 그것만 딱 찾아서 하면 돼요. 필요한 것만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한 뭐 7분밖에 안 되니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멍청한 NT, 똑똑한 리눅스, 요 지금 슈퍼컴퓨터에는 OS가 전부 리눅스잖아요. 윈도우 못 쓰죠. 멍청하니까.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멍청한 윈도우를 쓰고 있지만 과학이 있는 기술을 하려면 제대로 된 컴퓨터를 좀 써야 되죠. 그러니까 라스베리는 상당히 제대로 된 컴퓨터죠. 멍청하지 않은. 게다가 전기줄 막 연결해 가지고 뭐 컨트롤도 할 수 있고. 한 번 더 얘기하지만은 이거 일일이 다 같이 안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주 무지막지하게 라스베리 알두이노가 대화하는 방법이 뭘까, 또는 라스베리 시스템의 커맨드가 뭘까, 또는 라스베리 쉘이라고 들어봤는 게 뭘까, 이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쉘 프로그램은 이것도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긴 또 답답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잘 준비해 놨죠. 그래서 요 중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찾아서 하겠다 얘기고, 이런 식으로 전체 형식은 이렇게 샵, 느낌표, 그 다음에 디렉토리 이름, 빈, 바이너리 디렉토리에 배쉬라는 쉘을 쓰겠다. 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해라 하는 게 기본 양식이다, 기본 폼이다 하는 거 좀 알아두고요. 그 전체는 결국은 가장 멍청한 우리가 멍청하게 쓰는 윈도우, 그거보단 좀 똑똑하게 쓰는 유닉스 쪽에 리눅스, 공짜니까, 공짜 유닉스니까. 그 두 가지에 대한 거를 만약에 그 육각이 좀 혼동이 된다 하시는 분은 요거 한 7분짜리 이분이 만들어 놓은 요 영상을 보면, 요건 그냥 뭐 부담 없이 그냥 보면 되거든요. 보시면 되고, 그럼 대체적으로 윤곽이 좀 잡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요 꼭 유닉스나 뭐 이상한 이름 나오면은 그걸 우리가 디스트로 그랬죠. 리눅스의 배포판들 여러 가지 버전 뭐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여기 소개가 되고 있어요. 요 영상에 우리가 현재 쓰는 요 라스베리의 데비안이라든지 또 우분투라든지, 우분투는 결국 우리가 또 써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건 좀 이따 하고 결국은 거의 다 건드리는 게 돼요. 짧은 시간에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은 것 중에 시스템 커맨드가 뭘까, 여기서 찾은 거거든요. 여기서 찾으니까
이런 식으로 나오죠. 맨 위에 나오죠, 언제나. 그 수많은 것 중에 57개만 요약했다. 그래서 보니까 그 내용이 대충 나오죠. 파일 매니지먼트, 네트워크 커맨드, 시스템 업데이트 등등등등. 너무 많죠? 그러니까 이 줄거리만 대략 알 수, 아 그런 거 이렇게 짐작만 할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찾으면 돼요. 그래서 그걸 일일이 하나씩 하기에는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깝깝하죠. 그래서 그런 커맨드들 나오는 거를 57개 또는 여기 있는 대로 뭐 한 90개 영상에다가 정리를 해놓은 거. 요 영상은 몇 개 보니까 정말 요 여성분이 잘 정리를 해놨어요. 꼼꼼하게. 그래서 언제든지 가서 보면 되니까.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. 그 커맨드들을 흐름, 어떤 구조, 이런 걸 파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, 이거는. 그러니까 사전을 찾듯이 모르는 말이 있으면 찾아서 하겠다.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이제 커맨드 몇 개 중에 아주 많이 쓰이는 거는 조금 같이 해봐야 되겠죠. 즉, 요 라스베리 하이의 데스크탑에 터미널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로는 이제 라스베리하고 아두이노하고 대화시키겠다. 즉 우리가 라스베리한테 뭘 시키면은 라스베리가 아두이노로 뭐 일을 시킨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결국 이 얘기잖아요. 이 얘기 전부 했던 것들이죠. 과정이 결국은 레이더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했잖아요. 송신과 수신. 그래서 그 안테나에 해당하는 게 이제 코일이었고 이게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. 근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그 사실 간단한 건데 송신하고 수신 그게 다인데 그거를 컴퓨터를 시켜서 하려고 그러면은 좀 간단한 건데 쉽게 되지가 않죠. 그래서 지금 방금 아두이노하고와의 대화, 라스베리와 그 과정들을 있어야 송신과 수신을 컴퓨터는 사실 바보잖아요. 우리가 일일이 시키지 않으면 못하잖아요. 그래서 일일이 시키기 위해서 방금 전에 하는 그 대화 과정을 하는데 그게 워낙 방대하니까 필요한 거를 필요할 때 찾아서 하자는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과정을 요게 100만분의 1초 단위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잖아요.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. 그러니까 송신해서 고주파를 신호가 나올 때까지 과정을 100만분의 1초 단위로 쫓아가야 되죠.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 컴퓨터들을 써먹어야 되겠죠. 그래서 그 컴퓨터를 쓰는 거는 같이 하는 거는 다음번에 하는 걸로. 하여튼 그 많은 거를 다 할 수는 없다. 다 할 필요도 없다. 필요한 게 뭐라는 걸 찾아가지고 하겠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. 여기까지 하죠. 구독하고 의견, 그게 댓글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거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